스바 천기도 천일번 문제 69회차 서길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유해지는 예참의 3본인 가운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부분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403페이지 예참의 3본인 가운데 법보님께 공양을 올리는 부분에서부터 살펴보는데요. 지심정의 공양 시봉삼세 제망철의 상조일체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시방삼세제석천의 궁전을 돕고 있는 그물처럼 많고 바다같이 넓은 세계에 항상 계시는 일체 모든 가르침에 공양을 올립니다. 이심정래 대지문소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조훈 지장보살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근지해의 문수보살 근행원의 보현보살 대자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지장보살 근보살님들께 공양 올립니다. 지심정래 영산 당시 수불보족 십대제자 십육성 오백성 독수성례지 천이백 제대하란 무량 자비승룡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영축산설법시 부촉받은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 모든 큰나라하님들께 공양 올립니다. 이심정래 공양 서건동진 금화회동 역대전 등 제대조사 전하 종사 재미진소 제대해선이지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인도 중국 내지 우리나라 역대 진리 밝힌 모든 근조사님과 하늘 아래 종사님 일체 모든 선지식님들께 공양 올립니다. 지심정래 공양 시방삼세 제망자리 상조일체 승가야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시방 삼세제석 전에 궁전을 덮고 있는 그물처럼 많고 바다같이 넓은 세계 항상 계시는 일체의 모든 스님들께 공양 올립니다. 유원무지신 삼보대자대위 수차 공양명훈과 비료 원고홍법계 제중생 자타일시성불도 호지구나옵나니 다함없는 삼보님께서는 대자대비를 베푸시어 저희들의 정성어린 공양을 받으시고 드러나지 않는 갑피력으로 온법계에 있는 중생들이 모두 함께 일시에 성불하기를 원하옵니다. 모두 함께 일시에 성불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스바 천일주도 천일번문제 69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